안녕하세요. 나벨레라에서 심덕출 역할을 맡은 박인환입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70이 넘어서 마음속에 감추어뒀던 발에 대한 꿈에 도전하는 심덕출 역할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만화로 봤어요. 웹툰으로. 웹툰으로. 근데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봤어요. 이 작품을 봐서 전 무조건 하겠다. 나 도전하고 싶다. 근데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면 발레를 해야 되고 또 배역이 비중이 컸기 때문에 좀 갈등도 느꼈는데 야 도전해보자.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느냐 각오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결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용기라 꿈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나빌레라에서 이채록 역을 맡은 송강입니다. 채록이는요, 늦은 나이에 발레를 시작하지만 재능이 뛰어난 친구예요. 그러면서 현실과 꿈에서 되게 방황을 하다가 덕출 할아버지를 만나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전체적인 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찾아보면서 선을 어떻게 하면 디테일적으로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요. 촬영하기 전에 5, 6개월 정도 발레를 배웠는데 전문적인 스킬보다는 선이나 시선 처리 등의 디테일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해남 역을 맡은 남은입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미미했지만 다 믿고 했던 게 참 맞는 것 같고 심동추리가 그 날개를 달고 발레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해남이라는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자식보다는 그 남편과 부인의 그 입장에서 아주 깊게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정말 오래 살아야 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부부 위주로 많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어요. 나빌레라에서 시모노 역을 맡은 홍승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정해놓은 플랜 안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그거를 좀 깨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일, 진짜 원하는 꿈을 찾아가는 역할을 찾아가는 역이에요. 생각보다 발레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 지난 여름서부터 촬영 들어가기 전서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저는 나이가 나인 이만큼 유연성도 떨어지고 몸이 굳어갖고 아름다운 선, 유연성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건데 이게 뭐 몸이 뻣뻣하고 그래서 이게 도저히 뭐 그래서 사실 나이 들어서 발레를 한다는 건 거의 이게 참 불가능한 거 아닌가. 아까 또 의상을 얘기했는데 발레복이 참 민망해요 이 부분. 너무 착 달라붙어서 그러고 뭐 또 가려야 되고 그 몸을 조여서 저번에 참 불편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다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해 나가면서 하니까 조금 더 익숙해진다고 할까? 또 드라마의 결이 다르긴 하지만 캐릭터를 구축할 때 어려움보다는 매 순간 작품마다 캐릭터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요. 어려움이란 감정보다는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어려움이란 단어는 떠오르진 않았던 것 같고요. 여러 작품 같이 저 했었고 서로 뭐 많은 얘기도 필요 없어요. 그래 눈빛 보면 알 것 같고 서로 많은 대화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나보다 4살 아래라고 그거부터 자랑하고 다녔어요. 아 실제로도 우리 방영 선생님이 그리고 내가 송강 씨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아 그 정말 순수하고 고지식함이 말도 못해요. 순수한 것 고지식함.
아, 연기에서 이렇게 몇 씬 같이 할 때 느껴졌어요. 그 정말 끝까지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청년으로도 안 보이고 소년처럼 보였어요. 오. 그 얼굴이 허옇고 조그맣고 키는 멀대같이 큰데. 얼굴은 뭐야? 조그맣고 키는 멀대같이 큰데. 뭐 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점점 하면서 달라지고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졌어요. 워낙 대선배님이셔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촬영날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서 너무 편하게 촬영을 했고요. 일단 그 이렇게 되게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촬영장에 몇 안 되는 또래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마음 한 켠에 그래도 뭔가 그런 편안함? 같은 또래라서 네 그런 게 있었어서 되게 촬영할 때마다 편하게 잘 네. 촬영했던 것 같아요.